매년 사상 최악의 취업 한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구직자들은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이 2, 3차 협력사를 포함한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세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기업들의 상반기 공개 채용 시즌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에 각 기업들은 채용의 정책과 정보를 알리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은 이곳 삼성동 코엑스에서 20일부터 협력사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 한파 속 현대차그룹이 내놓은 답은 상생입니다. 이 상생을 키워드로 협력사 채용 박람회를 요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의 협력사 채용 박람회는 지난 2012년 시작됐습니다. 협력사들은 채용 설명회와 상담을 받고 실제 채용으로 연결되도록 현대차그룹이 기획과 운영 등 재정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환경 변화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2, 3차 협력사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인지도로 중소협력사가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구직자들에게는 검증된 회사에 지원 기회를 제공해 동반 성장을 이룬다는 포부입니다.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희 현대자동차그룹은 인재 확보 부분에서도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강화해서 협력사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친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수 있도록.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와 현대로템, 현대위아 등 그룹사가 참여하며 규모도 대폭 확대됐는데요. 이외에도 약 260개의 협력사가 참가해 전국에서 총 2만 명의 구직자가 방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세운 일자리 창출 목표는 15만 명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업이 혁신을 돕고 보다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수소경제,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 규제 샌드박스 등 투자 증진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채용 박람회장은 취업 특강관, 잡 컨설팅관, 동반 성장관, AI 통합 역량 검사관을 중심으로 부대 행사관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이날 행사장에 방문한 구직자들은 실용성이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자재 관리 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잘자잘한 성향들이 그 실제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 이 부분을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와 대구, 창원, 울산에서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현대차그룹이 동반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빡센뉴스 정세미입니다.